냉면 먹으러 왔네요. 냉면. 하늘도 이쁘고 냉면도 먹고. 아, 여기서 고기 먹어도 되는구나. 고기에 냉면까지. 여기서 고기 먹어도 되지? 고기 먹으러 온 거 아니야? 뭐 먹을래? 갈비만 해 먹으면 갈비 먹어야지. 바꿨습니다. 아, 한 3년 동안 붙이고 다녔던 로고를 이번에 새롭게 디자인해가지고 무슨 핵폭탄이 떨어지는 느낌. 이상하게 차 문을 열면 냄새가 나는데 뭔가 있어. 냄새의 주범이야, 냄새의 주범. 아우. 어디가 또 빵꾸가 났을라나. 타이어를 바꿔야 되겠네. 아까워도. 안녕하세요. 어느 쪽 길로 가드릴까요? 아, 기사님 그리고 네. 중간에 고촌역 있으면 좋아요. 어디요? 고촌역이요. 고촌역이요? 전정답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. 손님도 없는데 멀리까지 와주신 분이 있어서 코로나가 좀 풀릴래라 좀 추석 때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네. 추석 때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화장실 좀 가야 되겠네. 무슨 작업이길래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? 뭐 큰 거 옮기나 본데요? 어때요? 사전에 좀 얘기 좀 하지.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한다고 그러면 돌아가든가 중간에 빠지던가 그러지. 그 정도.
소리 지르는 거. 영수 좀 어떻게 할까요? 녹화하는 거 없나 보시고요. 수고하세요. 네. 날이 잔뜩 흐려서 비가 오락가락하네. 일어나셔야죠. 11시쯤에 떠나야지 1시간 반 정도 걸린다는데. 그런데 아이를 해치는 거 같은데 맨날 좋은 생각 가면 어려울 텐데 어떻게든 해쳐나간대요. 아유, 찾았네. 막 기형들이 올라오는 데가 있어요. 다섯 개 딸이, 여섯 개 딸이, 일곱 개 딸이까지 내가 봤어. 그거 쟤 있는 거예요. 이것도 기형으로 봐야 기형이죠. 예. 기형이죠, 이거는. 제대로 생긴 게 아닌데 축복받은 게 얘 하나밖에 없어요. 그렇군요. 유일하게, 유일하게 진짜. 이거는 완전 행운의 뭐. 예. 뭐 네크로바라고 뭐 그러니까 뭐 세레나는 이제 나폴레옹이 맞아 전쟁터였어.